영유아 서비스 등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즉 바우처를 현금화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의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사용 건수가 2012년 58건에서 지난해 150건으로 2.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금액만도 5,900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 가운데 영유아 서비스가 79건, 53%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28건, 발달 재활 15건, 가사 간병 방문과 언어 발달 지원이 각 7건 등입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단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청구하거나 실제 제공한 서비스 양을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가 130건에 달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한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투입된 예산이 1조 1000억인데요.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빙산의 일각으로 일부만 지금 적발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부정수급 사례가 줄지 않는 것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청구하면 별도의 사전 심사 절차도 없이 바우처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사전 심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예산 낭비와 함께 부도덕적인 관행이 만들어지는 만큼 철저한 단속은 물론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